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곰탕같이 푹 우러낸 보이스의 주인공이죠. 미스터 미 풍자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왼쪽도 한번 맞으시고요. 네. 네, 왼쪽도 한번 맞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눈부신 눈웃음 아름다운 중성 정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훈자 씨도 인사. 안녕하세요. 우리요. 내일대 로우리요. 내는 공탄 같은 가수. 아주 요즘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아주 더욱더 깊이 우려지고 있는 곰탕 가수 홍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의상도 곰탕처럼 색깔이 있고 왔군요. 곰탕 사장님 같나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송가인 씨도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리블리 송블리 송가인이어라. 네, 좋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네, 주인공은 정미혜 씨. 네, 안녕하세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슈퍼맘 뮤스트로선 정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네,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 전에 네, 저희가 좀 준비한 질문들 좀 먼저 할까요? 네. 네. 혹시 상반기 콘서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많이 나는 지역과 그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지역은요, 그 목포. 목포가. 목포, 네. 사실 다른 멤버들도 다 똑같이 생각할 것 같은데, 그때 비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태풍이 와가지고, 당일날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헛걸음하시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 공연을 그럼요. 했죠. 했죠. 네, 약속을 지켰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네. 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네. 또 기억나는 네, 또 있어요. 저 또한 목포가 네. 제가 목포 출신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목포에서 금이 환영하는 느낌으로 좀 목포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 그게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저 목포의 딸 네, 성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저 첫 번째 질문은 미스 드롯이 어떻게 보면은 그 속대말로 물이 빠질 수 있겠다고 하는데 계속 그 매진 행진을 네,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 비결에 대해서 그렇죠. 처음에는 호였고 두 번째는 청취라면 혹시 알아요? 또 내년 상반기에는 또 회춘이라는 단어로 또 함께 할 수 있을지. 네, 자 먼저 그 비결에 대해서 한 말씀 네, 누가 해주실까요? 네, 뭐 생각하는데 나는 대로 네, 홍자 씨. 네. 우선 시즌2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조금 비결이라기보다는 우리 여러 어른분들의 문화같이 생긴 것 같아요. 트로트의 문화가 생긴 것 같아서 그 문화가 생겼다 보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라서 아직 식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면서 그리고 또 우리 미스트롯 걸들이 또 좀 처음 보는 무명들이 많았기 때문에 관심을 끝까지 아주 가져주시려고 사랑을 끝까지 주겠다고 하시는 팬분들이 많은 만큼 아직은 좀 오랫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행이 아니라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아직 발해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미스터 걸들을 뚝배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천천히, 네. 천천히 달아올라서 천천히 쉬겠다라고. 네. 네. 저희가 또 다 구수하잖아요. 네. 네. 솔로 앨범 준비는 잘하고 있죠? 네, 뚝배기처럼 천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은, 네, 하유미 씨에게 했습니다. 네. 트롯 여신으로 거듭나고 있다. 네, 기분이 어떤지. 네, 노래도 반응이 좋고. 네. 네네,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정말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게,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자, 많은 분들이 미스트롯 걸에 대한 그 기대도 크고 또 인기를 또 알고 있습니다. 네, 요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미스트롯을 하면서 달라진 나의 인생.
나 좀 요거 좀 실감난다. 아주 많죠. 있어요, 선생님. 네. 네. 요즘에 아무래도 저희 팬층이 좀 어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식당을 가면 너무나도 많이 알아봐 주세요. 근데 아쉬운 점이 화장을 지우면 좀 못 알아보시는 그런 게 조금. 네. 아, 이게 뭘 하고 가면은 뭘 주시는데? 네, 뭘 네. 주시는데, 덤을, 서비스를 주시는데, 화장을 안 하고 가면 누군지 모르시더라고요. 얘기하기 전에는. 저도 비슷한. 위에 씨, 네.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처음에 미스트롯 나왔을 때는 살이 지금보다 훨씬 쪘었잖아요. 네, 네. 그때는 뭐 화장을 지우든 뭘 하든 어딜 가나 알아보셨어요. 근데 요즘에 다이어트를 조금씩 하면서 네. 못 알아보세요. 화장을 하고 나가든 안 하고 나가든 잘 모르세요. 그게 더 서운하시겠네요. 네. 아니요. 좋아요. 성공했구나. 다이어트 성공했구나. 또 있어요. 시간을 네.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택시를 한번 탔는데 기사님께서 제가 이제 목적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목소리가 두리공주 같다고. 근데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끼고 있었거든요. 정말 기사님이 두리공주라고 했어요? 두리씨라고 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두리공주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흔들리시네. 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아니라고 했는데도 아니 맞다고 목소리가 두리공주라고. 왜 기라고 하고 노래 한곡 해드리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해주시지. 너무 네. 창피해서 그냥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쌩얼이었군. 네. 그때도 혹시 기사님께 여보라 목적지 여기다 이렇게 아시죠? 네. 할 거 그랬나 봐. 괜찮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또 질문을 네, 받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드리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미스터 분들은 기대되는 도시 있어요? 우리가 상반기 때도 정말 많이 가봤지만 하반기 안 가본 곳을 가잖아요. 네. 네. 여기 기대된다. 여기 한번 가고 싶다. 네, 여기 안동이요. 안동. 네. 안동. 저도 안동이요. 네. 찜닭 먹고 싶어요. 찜닭 먹으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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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안동을 기억이 난다. 소유 씨는 어디가 기대가 되나요? 네, 기대가 되시나요? 저도 지금 요즘에 행사가 조금 많아서 방방 곳곳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도 안동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안동이 또 양만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반응이 어떨지요? 네. 네. 저는 네. 성남이 기대가 되는데 성남, 네. 저는 제가 고등학교를 성남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기대가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고등학교 친구들이 또 네. 보겠군요. 또 새로운 모습을, 친구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또 기대되는 도시. 저희가 안 가본 데가 많이 가잖아요, 이번에. 그쵸? 그쵸. 네. 부천하고 익산 이렇게 있는 걸로. 진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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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나 정말 이것도 궁금한 거 있는데, 그 12월 24, 25일에 공연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패를 부르나요? 네, 저희가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보려고. 아, 트로트 불러요? 아니면 그냥 머레 캐리 노래 불러요? 그건 아니죠? 네. 뭐 세나 크로시스 카밍 투다운 뭐 이 정도. 네. 뭐라고요? 약간 좀 베트남어 발음이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동남아식의 발음이었네요. 네. 네. 자, 또 질문을 네 받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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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높아지는 인기만큼 이제 시기 질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악플이 좀 쏟아지고 있기도 하고. 네, 송가인 씨, 박성현 씨, 홍자 씨는 악플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악플도 보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악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 홍자 씨, 홍자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악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선플만 받을 수는 없겠죠.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만큼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비난은 저희 모두 아마 달게 받을 수 있는데 좀 악플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사랑과 관심을 토대로 한
비난의 악플이 더 많이 달렸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아홉 명의 지금 트럭걸들의 근황과 또 앞으로 계획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혼자도 신곡으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할 테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따뜻한 노래로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노래를 늘 고민하고 앞으로도 좋은 노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영상 예능 많이 오셨잖아요. 이게 또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또 뭔가 또 하나 해드려야 돼요. 네, 리에 씨가 짧고 굵게 신곡 한 소절 들려주세요. 오. 그래요, 이왕이면 네. 짧고 굵게. 짧고 아니요, 그냥 편하게. 네. 이리 퍼와도 내 사랑 꿀맛 같은 내 사랑. 네, 그래서 아 좋다. 아 좋다. 맞아요. 뽀뽀로 가야 돼요. 이 노래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럼요. 아,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그녀들이 네, 두 번째 제 공표 때는 신곡 얘기도 하고 디노시 얘기를 하니까 아, 진짜 뿌듯하고 많은 네, 인기를 받고 있군요. 자, 끝인사는 홍대 씨가 여기 계신 네. 분에게 끝인사 주면서 모든 제 공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늘 저희 미스트롯 멤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쁜 기사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어나서 끝인사하고 퇴장을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하던 대로 해볼까요 또? 네. 저희는 미스트롯 감사합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정말 이제.